신호전달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전달 작용이란 동물이나 혹은 식물 세포 내 외에 생화학적인 상호 교통, 결유를 우리가 신호전달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포가 외부의 신호를 수용하여 그에 대응하는 세포 기능이 발현되기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다수의 어떤 효소나 단백질, 효소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시그널이 이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체가 여러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관계되어져 있는 단백질이 매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핵막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새로운 DNA가, mRNA, DNA가 생성이 되고 단백질이 생성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외부 시그널, 외부 자극을 우리가 이제 그 라이겐드, 리간드라고 얘기하고, 프라이머리 메신저, 1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리간드에는 호르몬이나 뉴로트랜스미터, 그로스 팩터, 아니면 디퍼런시에이션 팩터, 혹은 냄새나 아니면 추위, 빛, 눈에 대해서는 빛, 혹은 어떤 그런 냄새, 이러한 것들이 시그널이 되어서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용체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혹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GPCR.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혹은 세 번째가 채널 링크드 리셉터. 이러한 그세 종류의 리셉터 타입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신호가 이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세포질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단백질의 어떤 계속적인 그러한 그 신호 전달 물질에 반응을 해서 이러한 시그널을 증폭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시그널을 스페시픽스티, 어떤 그 특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신호 전달 물질이 세컨드 메신저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인 단백질의 인산화를 통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즉핵 안에 있는 전사 인자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전사 인자를 우리가 서드 메신저, 어떤 3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DNA가 RNA, 그리고 RNA가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생리적인 반응,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외부에서의 시그널이 궁극적으로 리스폰스, 반응이 일어나는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신호 전달 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리간드가 수용체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러한 그 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분비 방식이죠. 이러한 그 내분비 방식이라는 것은 리간드를 분비하는 세포가 리간드가 분비되어져서 타겟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기 위해서 혈류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고전적으로 이러한 내분비 양상으로 분비되어지는 리간드를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 주위 분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포가 리간드, 즉 어떠한 로컬 메디에이터로서 분비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즉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그 분비 방식이죠. 세 번째는 오토크라인, 자가 분비 방식이에요. 이 자가 분비 방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로컬리, 국소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왜냐면 자기가 분비한 세포 자신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자신의 세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종양세포에서 그로스 팩터나 아니면 디프로시에이션 팩터를 분비해서 그 자신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세포가 분화되어지는, 혹은 혈소판에서, 혈소판 자신에서 어떤 생리활성 물질을 분비해서 혈소판 자신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혈소판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가 분비 방식 혹은 오토크라인 모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신경 분비 방식, 뉴런을, 그래서 이러한 그 신경세포,
는셀 바디가 있고 엑손이 있고 끝에 엑손 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신경세포 혹은 어떤 타겟셀, 뭐 골격근이나 어떤 신근처럼 근육세포와 연접을 이뤄서 이러한 연접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 연접인데 그래서 A라는 뉴런에서 B세포의 라이겐드를 분비해서 B세포에 있는 그 리셉터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러한 그 신경 분비 방식으로 어떤 타겟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컨택트 디펜던트. 즉, A세포와 B세포가 서로 접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시그널링 세포에서 신경, 어떠한 그 라이겐드를 분비하면 타겟셀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수용체와 어떤 갭정션을 이루어서 그 세포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컨택트 디펜던스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을 통해서 리간드, 어떠한 물질이 타겟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신호 전달 작용을 내게 하는. 그리고 아까 이전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리간드가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 메신저가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온 채널 링크드 리셉터, 즉 채널 타입 수용체. 그리고 두 번째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G 단백질 매개 수용체, 혹은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리셉터. 멤브레인을 7번 선회하는 수용체 타입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용체가 작용을 할 때는 G프로틴을 통해서 매개를 하기 때문에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고 이른다. 세 번째는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 즉, 수용체의 세포질 사이드에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 혹은 리셉터 타이로진 카이네이즈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을 보게 되면 먼저 아이온 채널 링크드 리셉터는 주로 이러한 것들은 신경계에서 주로 이제 그 발견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소듐 채널 아니면 포타슘 채널 아니면 뭐 카이네이트 채널 여러 가지 이러한 타입들이 아이온 채널 링크드 리셉터 타입이에요. 그두 번째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는 사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인의에서 혹은 수의 분야에서 거의 한 40%, 40, 40, 50% 이상이 그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결합하는 그런 라이겐드, 약물이 대부분 이러한 그 라이겐드로서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그널링 몰리큐리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 G 프로테인이 활성화되고 G 프로테인은 타겟 세 가서 그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켜 주든지 활성화시켜줘서 신호가 이 세포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휴먼 캔서 어떤 종양에 있어서 이러한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가 어떤 그로스 팩터나 아니면 종양을 유발하는 그런 라이겐드가 이러한 그 종양에 있는 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종양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의 리셉터가 아까 얘기했던 G 프로틴 커플 리셉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동영상인데 여러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을 7번 선회한 초록색의 리셉터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라이겐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그 단백질이 G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G 프로테인은 오른쪽에 있는 G 프로테인 알파 베타와 그리고 G 프로테인 베타 감마 그 다이머가 원래 헤테로 다이머를 이루고 있다가 일단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즉 리셉터에 라이겐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수용체 단백질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G 프로테인 알파 베타 감마 헤테로 다이머 컴플렉스가 G 프로테인 알파와 G 프로틴 베타 감마로 디소시에이션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G 프로틴 알파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타겟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고, 혹은 베타 감마도 각각의 어떤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주는 어떤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그러면 이 G프로테인은 우리가 그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는 G프로테인에 결합하기 때문에 이름이 명명이 되어졌는데 이 G프로테인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다섯 가지, 사실 그 이상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G알파S 같은 경우는 S는 스티뮬레이터리, 즉 타겟 단백질인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는 어떠한 효소냐면 ATP로부터 사이클릭 AMP라는 세컨드 메신저를 생성해주는 어떤 효소예요. 그래서 세컨드 메신저가 사이클릭 AMP 생성이 되면 이 사이클릭 AMP가 또 다른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일련의 신호 전달 작용이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G 프로테인 알파에 매개되는 그러한 수용체에 결합하는 그런 라이겐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혹은 황체 형성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부신 피질작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G알파S 결합된 수용체 GPCR과 결합하는 거죠. 두 번째는 G 프로테인이 알파 Q 타입인데 이 프로테인 같은 경우, G 프로테인 알파 Q 타입 같은 경우는 포스폴라이페이스 C를 활성화시켜서 그 중요한 세컨드 메신저인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 혹은 IP3 혹은 D아실 글리세롤 DAG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PLC가 뭐를 분해해서 IP3와 D아실 글리세롤이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지질 이중막을 공부할 때 포스포티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라는 그러한 그 인지질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PIP2, 포스포티딜 이노시톨 디스포스페이트, PIP2를 PLC가 클리비지 시켜서 IP3와 D아실글리세롤을 생성해 주죠. 그렇게 되면 이 IP3는 각각의 세포질에 있는 또 다른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고 또 D아실글리세롤도 세포질 내에 있는 또 다른 그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신호 전달 작용이 세포질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타입의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와 결합하는 리간드는 바소프레신 혹은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 ADH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바소프레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혈압을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안지오텐신 2 같은 물질 이러한 물질이 G알파Q 타입 커플드 리셉터와 결합하는 라이간드죠. 그리고 세 번째는 G알파I 타입이에요. G알파I는 I는 이니비터리. 뭐를 억제해주냐면 아데닐사이클레이스의 작용을 억제해줘서 사이클릭 AMP의 생성을 낮춰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G알파S 같은 경우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스 작용을 자극해서 사이클릭 AMP 생성을 촉진시켜주지만 G알파I 타입 같은 경우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스 작용을 억제해서 사이클릭 AMP 생성의 수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억제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생체 안에서 우리 생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든 아데닐 사이클레이스 작용을 컨스티튜블리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그 외부의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생체 안에 있는 신호 전달 작용은 어떠한 그 기초 대사율처럼 어느 정도 활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활성을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를 한다면 10% 20%.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컨스티튜블리하게 어떤 본래 그 세포는 어떤 활성이 미미하지만 활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티뮬레이터의 작용이 있다면 미미한 작용, 10% 20%의 작용이 50% 60% 70%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사이클릭 AMP 생성이 촉진되는 것이고 이니비터리, G알파I 타입 어떠한 G알파I 이니비터리 작용을 하게 되면 10% 20% 아데닐사이클레이스 작용을 억제해줌으로 인해서 사이클릭 AMP의 수준을 더 낮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호 전달 작용이 평소보다 더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G알파I 타입 리셉터와 결합하는 그러한 그 리간드는 소마토스타틴 혹은
오피오이드, 마약, 아편류, 혹은 캐네비노이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G알파I 타입 리셉터와 결합하는 리간드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G 프로테인 중에 G알파 T 타입이죠. T는 트랜스듀신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G알파 T, G 프로테인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특수 감각에서 빛 세관에서 망막에 있는 간상 세포, 레티나에 있는 망막에 있는 그런 간상 세포에 G 프로테인이 있는데 이 G 프로테인은 G 트랜스듀신, 즉 망막에 있는 G 알파 단백질을 G 트랜스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G 트랜스듀신, GT는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냐면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의 작용을 이제 내게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이클릭 AMP가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 작용, 즉 사이클릭 AMP의 작용을 분해해 주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망막에 있는 그런 G 프로테인이 G 알파 T 타입이죠. 그리고 G 알파 OLF. OLF는 올팩토리. 우리가 이제 그 냄새에 맞는 후각에 있는 그러한 그 G 프로테인 타입이죠. 그래서 이 후각에 있는 G 프로테인을 우리가 GOLF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OLF는 어떤 타입의 G 프로테인이냐면 G 알파 S, 즉 스티뮬레이터리, 아데닐 사이클레이스 작용을 자극해주는 그러한 타입이에요. 근데 단지 어디에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G 프로테인은 G알파OLF라고 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냄새가 이제 어디 후각에 있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G알파OLF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작용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사이클릭 AMP 생성이 촉진되고 그 올팩토리 셀, 후각 세포에서 사이클릭 AMP 생성이 촉진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그러한 냄새에 대한 신호 전달 작용이 이제 매개가 되는 거죠.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세컨드 메신저, 어떤 신호 전달 물질 중에 2차 신호 전달 물질 중요한 물질인데 이 2차 신호 전달 물질 중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이클릭 AMP나 사이클릭 GMP, 이거는 1950년대 가장 고전적, 맨 처음 발견된 2차 신호전달 물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칼슘 이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LC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 IP3, 그리고 마찬가지로 PLC에서 생성되는 디아실 글리세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카본 모녹사이드, CO, 그 외에도 ATP,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신호 전달 물질이 세컨드 메신저 전형적인 그러한 GPCR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G 프로테인 GPCR 중에 G 알파 S 결합된 수용체와 결합하는 리셉터 GPCR인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겐드 G알파S에 결합된 리셉터와 결합하는 라이겐드는 아까 얘기했던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의 예전 이름이 아드레날린이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아니면 FSH, 혹은 칼시토닌, PTH, 그리고 TSH, LH, 이러한 것들이 GPCR의 이제 리간드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A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멤브레인을 일곱 번 선회하는, 그래서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스패닝 혹은 헬릭스 리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3차원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멤브레인 일곱 번 선회하는 것이 막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N터미널 같은 경우는 세포 외 익스트라셀룰라 부위에 N터미널이 있고 C터미널 같은 경우는 인트라셀룰라 부위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간세포에 있는 에피네프린 혹은 아드레날린이 결합하는 수용체가 이제 베타 아드레날린 리셉터죠. 간세포 리피드 바이레이어예요. 그리고
그 GPCR이 멤브레인 7번 선회하는 좌측에 있는 그림이 리셉터죠. 베타 아드레날린 리셉터. 네, 64킬로달톤. 보통은 300개에서 400개의 아미노 액시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혈중에 혈류 따라 이동하다가 이제 간세포에 있는 그러한 그 베타 아드레날린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G 프로틴 알파 베타, 즉 인액티브 상태에는 G 프로테인의 GDP 결합된 G 알파 그리고 베타 감마가 헤타로 트라이머릭 그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에피네프린이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일단 3차원적인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의 구조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G 프로테인 알파와 베타 감마로 다이머로 이제 그 디소시에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GTP와 결합된 G 프로테인 알파는 타겟 단백질인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혹은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 프로틴 감마, 베타 감마도 그 다이머도 또 다른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줘요. 그리고 나서는 친후 전달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G 프로틴 알파는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혹은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TP로부터 사이클릭 AMP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이 생성된 사이클릭 AMP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지 A, 즉 프로테인 카이네이지 A는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PK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KA를 인산화 시켜주게 되면 PKA가 활성화되죠. 그럼 PKA가 인산화된 PKA는 또 다른 타겟 단백질인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지, 즉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주는 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주죠. 그럼 포스포릴 카이네이즈는 다시 뭐를? 포스포릴레이즈, 인액티브 상태. 포스포릴레이즈 B가 인액티브 상태예요. 그래서 인액티브 상태를 인산화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포릴레이즈 A가 활성화시켜주죠. 그래서 이 신호 전달 작용에 있어서 어떠한 그 신호 전달 단백질이 인액티브 된 상태를 액티브 된 상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카이네이즈예요. 그래서 그게 인산화. 어떠한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주면 그게 이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신호 전달 작용이 온, 신호 전달 작용이 이제 개시를 하게 됩니다. G알파 Q타입 커플드 리셉터의 신호 전달 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이겐드도 이제 아드레날린, 그 에피네프린이죠. 그렇지만 이 에피네프린은 어떤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냐면 그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전 그림에서는 간세포에서는 베타1 아드레날린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G알파S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아데닐사이클레이즈 작용을 매개로 해서 어떤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그 아테리올, 소동맥에 있는 그 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알파1 아드레너직 수용체예요. 근데 이 알파1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대표적인 G알파Q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PLC로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IP3 칼슘 세컨드 메신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줘서 어떤 호르몬의 작용, 즉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매개를 해주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에피네프린이나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혈류 중에서 이동을 해서 알파1 아드레날린직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GQ 결합된 수용체가 타겟 단백질인 포스포라이페이스 C, TLC로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TLC는 어떠한 그 타겟에 작용을 하게 되냐면 포스포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 PIP2라는 어떤 지질 이중막의 성분에 작용을 해서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와 디아실글리세롤, DAG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DAG는 타겟이 뭐냐면 PKC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또 다른 신호 전달 작용을 활성화시켜주고 생성된 IP3는 내용질 세막,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존재하고 있는 IP3 수용체와 작용을 해서 그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안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칼슘 저장소예요. 그래서 IP3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있는 RP3 수용체와 작용을 해서 이 알에 존재하고 있는 칼슘이 세포질 쪽으로 이제 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포질에 증가된 그 칼슘이 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분자의 칼모듈린은 네 분자의 빨간색에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되고 칼슘 칼모듈린 결합에 의해서 호르몬의 고유한 작용, 즉 아테리올, 소동맥 세포의 수축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혈압을 증가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 하더라도 수용체가 간세포에 있는 경우에는 사이클릭 AMP를 매개로 해서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는 간세포에서 당 조절과 관련이 있는 어떤 신호전달 작용을 매개를 하고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 이 물질이 어디에 있는, 즉 아테리올, 소동맥에 있는 아드레노직 수용체, 알파1 아드레노직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소동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소동맥을 수축시키는, 즉 소동맥을 수축시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순환기편을 공부하겠지만 일단 말초 저항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혈압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유한 어떤 리스폰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체 타입 중에 마지막으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혹은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 좌측에 있는 그림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 혹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멤브레인을 한번 선회하는 싱글 스패닝이에요. 그래서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각각의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라는 이름이 명명을 하게 되었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리피드 바일레이어가 두 개가 회색의 멤브레인이 존재하고 있고 위쪽이 익스트라 셀룰라 스페이스, 즉 세포 외 측이에요. 그리고 밑에 리피드 바일레이어 밑에 쪽이 인트라 셀룰라, 즉 사이토졸릭 부위죠. 그래서 그림에 보게 되면 이 볼록한 부위에 보게 되면 이 부위가 엔자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용체 자체가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특이한 아미노액시드가 카이네이즈, 즉 엔자임으로 작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용체를 명명할 때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 혹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로스팩터와 같은 어떤 시그널링 몰리큘이 오게 되게 되면 이 멤브레인을 한번 선회하는 그 수용체 하나만으로서는 엔자임, 리간드 바인딩 포켓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수용체가 다이머라이제이션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뭐 헤테로 다이머라이제이션, 호모 다이머라이제이션을 형성이 돼서 그 리간드를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바인딩 포켓을 형성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리간드 빨간색의 리간드가 와서 그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시그널이 온이 되면서 여기에 어떤 인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스스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호 전달이 액티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많은 어댑터 몰리큘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어댑터 몰리큘이 활성화되면서 고유한 기능, 즉 캔서 즉, 뭐, 종양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양세포로 분화가 된다든지 어떤 일련의 신호 전달 작용이 이제 온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우리가, introduction part, 즉, 어떤 신호 전달 작용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의 뭐, 수송, 뭐,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혈액과 그리고 순환기, 를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